이 집이 지역 배달앱 랭킹 1위라는데요. 수많은 메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역시 짜장면이랍니다. 지금 당장 짜장면 주문하게 만드는 비주얼이네요. 다음 주자는 다들 예상이 되시죠? 갑갑한 속을 싹 풀어주는 시원칼칼한 짬뽕입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 주문율 1위를 앞다투는 인기 메뉴인 만큼 만드는 양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호텔도 한 3, 4번을 공짜였어요. 네. 바삭함이 생명인 탕수육도 가능한 한 배달 가기 전에 튀겨서 눅눅하지 않게 배달하는 게 원칙이죠. 자, 면장님 짬뽕장 4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차돌 4개, 삼선 3개인데 삼선 3개 중에 하나가 유부삼선이야. 갑부의 주문이 쏟아지자 직원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보내려면 15분 안에는 포장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 그래서 매장 구조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음식 이동 경로를 맞춰 갑부가 직접 구상한 인테리어랍니다. 이 매장은 배달에 최적화시킨 거죠. 지금 동선 자체가 음식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일렬로 나오게 돼 있고 나가면서 출입문이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직원들도 좀 더 편안하고. 예. 독특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천 주세요. 자, 면 1위요. 자, 불자 정구비 빨리 하시고요. 불자 곱빼기 나올 때 110 주세요, 110. 주문 뒤에 붙은 숫자는 뭔가요? 면이 종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짜장, 보통 곱빼기, 짬뽕, 곱빼기,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예, 짜장 보통은 천이고 하나면 천이고 이천이고 두 개면 짜장 곱빼기는 100단위, 그다음에 짬뽕 곱빼기는 10단위, 짬뽕 보통은 1단위로 1110이 그러면 짜장, 짬뽕, 보통 곱빼기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뒷글 모아 태산. 숫자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하면 한 그릇 팔 시간에 두 그릇, 세 그릇도 팔 수 있답니다. 홀은 경쟁자가 너무나 많죠. 예, 홀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경쟁자들 안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좀 예,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예, 없었고 배달 매장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창업한 지 두 달 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우 씨. 오직 배달 하나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판다 해도 홀 매장과 배달 매장의 운영 방식은 180도 달랐고 동네마다 배달되는 중국집은 넘쳐나는 상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는데요. 배달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 그 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하고요. 믿을 수 없는 불신, 그런 중국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타파해야 됐기 때문에 일회용 포장기를 사용했고 주방도 오픈 시스템이고. 형만큼 꼼꼼한 동생 현승 씨가 매일 양파를 배달해 준다는데 하루치 치고는 양이 상당합니다. 아니 양파가 엄청 많네요. 네, 이거 평일에는 이 정도 하고요. 주말에 이거 두 배 정도. 이걸 하루에 다 쓴다고? 예, 예, 하루에 다 써요. 중국 음식에서 양파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다 보니 한 달에 쓰는 양파 양만 무려 1.8톤이랍니다. 아, 여기는 이제 재료 준비하는 창고거든요. 중국집 재료들이 대부분 이제 양파하고 고기가 주류로 이루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을 매장에서 까면은 불결해지거든요. 좀 먼지도 날리고. 네, 또 하나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에만 집중을 해야지 양파 까는 것까지 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양파를 까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네, 세척하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주방 대신 별도 공간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직원들 온전히 몰두할 수 있으니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졌답니다.
자, 다시 시작이에요. 자, 100일 주시면 돼. 자, 차돌 하나, 삼선 하나.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형님. 자, 게살 볶음밥. 그 다음에 잡채밥 3개. 갑부의 예상 적중. 12시 30분이 되자마자 폭주하는 배달 주문. 자, 콩국수가 3개인데 다 곱빼기. 주문별로 정리도 해야 하는데요. 자, 삼선 짬뽕 2개 넣어야 되네. 삼선 2개, 차돌 2개. 자, 매운 크림 짬뽕, 유부 짬뽕 만드시고요. 아, 면장님은 물냉면 곱빼기, 콩국수, 냉짬뽕. 자, 고추 짬뽕, 유부 짬뽕 있고요. 콩국수 2개 들어왔습니다. 물, 콩 2개에다가 냉짬뽕. 쏟아지는 주문에 주방은 정신없을 것 같지만 주문이 몰릴 걸 예상한 덕에 혼란 없이 착착 조리하고 있습니다. 와, 순식간에 요리하네요. 근데 12시 반부터 터지네요. 네, 예상을 해야 되고 고객들의 패턴, 날씨 변화. 근데 그게 꼭 적정은 아니지만 적정률이 만약에 70%다. 70%를 적중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 저기 잠시 갔다가 김포 청라 갔다가 볼게요. 아, 예, 예. 전달 좀 해주세요. 수고해. 예. 곧 점심시간인데 일할 준비는 안 하고 어딜 가는 건가요? 오늘 매장 근무 안 하십니까? 오늘은 지점들 돌아다녀야 돼요. 예. 뭐 저기 서울 쪽하고 예, 김포하고 저 청라하고 예,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매장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고 예, 겸사겸사로 한 세네 군데 정도 돌아다니는데 화성 본점 포함 총 7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먼 데는 자주 못 가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가고요. 4개 지점 같은 경우 3개 주요 지점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높은 곳 매출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죠. 용기에 담긴 음식을 보고 음식의 퀄리티를 확인하고 포장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주문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전체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매장을 돌 때마다 하는 필수 루틴이라네요. 갑부의 욕심대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일곱 번째 매장. 잘하고 있어요. 매니저님이세요? 네. 되게 젊으시네. 어리죠. 네? 젊은 게 아니라 어리지. 27살이. 제한이 없나 봐요. 예,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기를 할 수 있기만 하면 시키고요. 또 본인들이 또 할 의지가 있으면 알아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러고 보니 갑부의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있네요. 탕수육 중짜 있고요. 깐풍기 중짜 있습니다. 중국집이지만 매니저를 채용한 게 성공 비결 중 하나랍니다.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집에 없는 부분인데요. 매니저가 고객 관리와 주문 접수, 그다음에 전반적인 주방에 대한 컨트롤, 그다음에 배달 기사들의 컨트롤 모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방과 라이더가 충돌하거나 또 이 두 사람만으로 안 되는 영역을 이제 매니저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부분에서도 이제 조직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수십 건의 주문과 고객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고려해 주방에 전달. 음식이 완성되면 배달 기사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매니저의 역할. 결국은 사장이 벌어가는 건 마진이거든요. 주변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다 준 다음에 남는 것이 제 거거든요. 자, 이 마진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힘이 아니고요. 두뇌 게임이에요. 두뇌 게임. 얼마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가.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매니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지금은 매니저들 중에서 에이스로 꼽힌다는 김비호 매니저. 양장 앞에 미니 하나 들어왔어요. 네, 총 47,000원 카드 결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손놀림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방으로 빌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출발할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음식 중에도 바로 나가면 되는 음식이 있고 기사님이 오셔서 바로 나가야지 퀄리티가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앞쪽에서 매니저가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사님 있으시죠? 네, 기사님 오셨네요. 3천 2주세요. 쌈통장은 20분 뒤에 출발할 거니까요. 30분 있다 주면 됩니다. 매니저가 메뉴와 조리 타이밍까지 알려주니 각 파트별로 맡은 요리만 만들어내면 끝. 마치 패스트푸드점 주방을 보는 것 같은데요. 속도 싸움인 배달 장사에서 갑부가 도입한 매니저 시스템은 매출을 높이는 원동력. 갑부의 7개 중국집 매출을 더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132억 원. 직원분들 대부분은 다 정규직으로만 네, 예, 정규직이죠. 관리를 하시다. 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되죠. 예, 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만 따진다면 좋은 게 아닌데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를 굴러가게 하고 예, 하나의 지점들이 다 굴러가려면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이란 것은 타업체에서의 경험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경험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일하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죠. 직원의 99%가 네, 다 일당이 아니고 정직원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믿었던 정우 씨. 100% 완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